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우드크라프트 칼리지로 오게 됐는데 영어를 그 전에 학원에서 계속하고 그 전에 시드니하고 브리스번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어서 바로 몇주 후에 그냥 로컬 애들이랑 수업을 듣게 됐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는데 막 과학이나 이런 지오 같은 거를 들을 때는 저도 다른 애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들레이드는 다른 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고 왜냐면 그 바로 직항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잘안 오거든요. 그래서 다 영어를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어가 더 빨리 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3년째, 올해 3년째인데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익숙해져서 부모님 없이도 살때별 불편함은 없고 물론 보고 싶지만 저 혼자 이겨낼 수 있고 그런 자신감이 생겼고 어려서부터 빨리 혼자 있으니까 더 빨리 어른이 된다는 느낌이 들고 또이 학교는 인터내셔널 애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이쪽으로 보내게 된다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도 굉장히 좋고요. 홈스테이 엄마 아빠도 물론 친가족처럼 대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분들한테 의지도 하게 되고 계속 살게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문화 같은 것도 느끼고 처음에는 충돌이 있지만 나중에는 그분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고 정말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Best thing I can think of is like experiencing 4 years of famine and going to Kangaroo Island with all the friends and do lots of stuff that I couldn't do in Korea. That because in Korea we can't have fun when we get into high school. We're too busy doing studies, but here you will have lots of fun and also you'll get to know lots of things other than studies, and Adelaide is the best city to study also, and I feel really safe in Woodcroft College, and come to Australia. Thank you.